경기도가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리고 보증금 이자도 대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후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보증금 이자 전액이 지원됩니다. 박일구 기자입니다. 올해 경기 지역에 신규 공급될 청년 행복주택이 1만 3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1,316호, LH공사가 9천여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확정된 경기도시공사 물량은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6월에는 성남 하대원동과 가평군 청사에 건립될 임대주택이 입주를 하고 7월에는 파주병원 주차장을 활용한 임대주택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인 남양주 다산이 9월, 수원 망포동에 건설 중인 임대주택은 10월, 12월에는 오산 가장지구와 의왕역 부근 임대주택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하여 1041호가 확대된 131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지원 시책을 결합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경기도는 도시공사나 LH가 공급한 청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 이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입주자는 일단 40%까지 경기도가 지원하고 입주 후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이자의 60%에서 100%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증금의 기본은 40%,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출산 시 100%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입주하는 1만 300여 가구 중에서 반전세 형태로 계약할 것으로 보이는 5천여 가구 정도가 이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6만 세대에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